뷰티 유튜버로도 활동 중인 방송인 김기수가 사이비 종교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을 흉내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01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기수는 현재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17일 김기수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정명석 성대모사를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수는 닭뼈를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운 뒤 하늘이 말이야, 어? 하느님이 나야, 내가 메시아야 라며 정명석 특유의 말투를 따라하고 웃었죠. 하늘이 말이야, 어? 하느님이 나야, 내가 메시아야. 지난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는 JMS 교주 정명석의 만행이 담겨 파장이 일었었는데 굳이 이 정명석을 따라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네티즌들은 현재 김기수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김기수의 방송을 보던 일부 시청자들은 왜 그런 걸 따라하냐 라고 지적했고, 김기수는 JMS 왜 따라했냐고요? 나쁜 땡땡이니까 개땡땡이라서요, 왜요? 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방송을 이어갔지만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JMS 보고 PTSD 오는데 이 시국에 JMS 성대모사? 라는 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해자들 생각도 없이 이런 걸 개그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웃기지도 않은데 왜 하는 거지? 저건 2차 가해다 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를 표했죠. 이처럼 연일 해당 논란이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김기수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영상을 회원 전용 콘텐츠로 전환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없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1월에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해 논란을 부른 바 있었죠. 당시 김기수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은혜라는 계정명을 사용하는 시청자 에게 남편은 왜 죽였어? 보고 먹으러 갈래? 라는 등의 발언을 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논란에 휘말리는 유튜버 김기수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